안녕하세요. 겜조TV 릴리입니다. 와, 가디언 테일즈 4주년 신규 영웅 다빈이 등장했습니다, 여러분. 벌써 갓해가 4년이나 되고 나도 4년이나 했다니. 두둥. 그럼 바로 다빈 뽑아볼게요, 여러분. 제가 저번 업데이트 때에는 뽑기 할 때 상태가 진짜 안 좋았는데 오늘은 쌩쌩하니 뽑기 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4주년 기념 영웅 다빈 10연차 뽑자. 뽑기 각 만들... 뭐야? 첫판부터? 이거 변신 박스? 이게 무슨 일이야? 설마 또? 눈치 없이 10연차에 나오는 그런... 아니 잠깐만! 이 영웅 뽑기는 그 없어졌잖아! 아 맞다! 아이쿠, 10연차에 뽑아버렸잖아? 헐. 아 여러분, 아 이게 무슨 일이냐. 여러분, 10연차 만에 뽑아버렸어요. 뽑기가 만들겠다고 내가 지금 말한 지 1분도 안 지났는데 장비에서 뽑기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천자 총통 10연차 가자. 아니 이거 영웅은 확정 뽑기로 바꾸고 좀 잘 나오는 듯? 아닌가? 섣부른 소리 하지 않을게요. 10연차 갈게요. 벌써 가태가 4년이라니. 나도 벌써 4년이나 했구나. 대박. 30연차 갈게요. 이런 거 좋지 않은데. 파란색만 보이는 거. 40연차 가겠습니다. 확실히 장비는 안 나오고 있는 중. 나 이걸 처음 들었는데? 아 너한테 처음 들었어. 50연차 갈게요, 여러분. 혹시 장비는 뽑기각을 볼 줄 알아. 60연차. 100연차, 100연차에 깔끔하게 딱 나와라 제발. 날 실망시키지 마. 아! 일단 확정 박스 아니고, 확정 박스 아니지만 나올 수 있어. 과연? 제발 나와! 이건 아닌데. 아, 100연차 넘어가네. 110연차 갈게요. 이러지 마. 미쳤네. 미쳤어. 120연차. 와. 아니 이래 픽돌도 안 나온다고? 힘박 구경도 못하고 있다고 지금? 130연차 이러면 안 되는데. 안 돼! 제발! 엄마야. 와... 콩수가 지금 4주년에 갑자기 급 땡기네. 잼을 140연차 이건 아니잖아. 와... 이거 확정버스... 아 이거 진짜예요? 진짜예요. 와... 영웅으로 거의 낙든 수준인데 이거? 150연차 어 변신박스? 나왔어 150연차에. 어 두 개 제발 둘 중에 하나는 있어야 돼. 150연차 많이 왔어. 여기 하나. 일단 하나 팩트. 아니야 나에게 하나가 더 남아있어. 여기서 나와야 돼. 천자 총통 나와 제발. 과연. 어 뽑았어. 휴 다행이다. 와 150연차 동안 구경도 못하다가 겨우 뽑았습니다 여러분. 힘박 두 개 다 팩토리였으면 진짜 핸드폰 집어 던질 뻔. 그럼 이제 오늘 새로 나온 갤럭시로 바꾸는 거지. 여러분 영웅 10연차 무기 150연차에 뽑았습니다. 그럼 저는 바로 부유성 노벨이랑 부유성 만화 보러 갈게요. 그럼 안녕.